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로펌 유넨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는데 과실이 없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2007년에 있었던 교통사고 때문에 남겨진 판례가 있는데요. 일단 사고 내용을 보면 버스가 직진차로에서 자기 신호에 따라서 직진하던 중에 갑자기 좌회전을 한 전동 스쿠터를 치게 되면서 그 전동 스쿠터 운전자가 사망을 하는 그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피해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당연히 형사 이건 사안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담당 검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버스기사가 운전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던 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렇다면 버스기사에게는 과실이 없으니까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된 건 검찰에서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하기 전에 이 버스기사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2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형사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받겠죠. 그리고 합의금을 지급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후에 내가 죄가 있는 줄 알고 형사 합의금을 지급했으니까 그건 착오에 기한 것이다 라는 이유로 이 유족들을 상대로 형사 합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의 제1심에서는요 이 형사 합의금 지급이 착오에 기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버스기사의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요. 이 버스기사가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을 합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요. 원고, 즉 버스 운전기사는 피고인 망인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1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원고가 수사기관, 즉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요. 이는 범행을 하였다고 오신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것이고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형사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인용이라는 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줬다라는 얘기죠. 자,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는 하지 않고 이 항소심에서 확정이 됐고요. 아마도 유족들은 지급받았던 형사합의금을 반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형사합의금 반환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화면으로 나가는 것처럼 두 개의 포스팅에서 이 판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보니까 이 형사합의금 반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콘텐츠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소개해드린 판결의 내용대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는데 종국의 그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 이런 판결로 종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해자, 그러니까 수사를 받던 사람은 이 형사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 유넨리, 제 생각은 이 형사합의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개해드린 판결은 200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 전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그 이후에는 이 형사합의금 반환에 대해서 판결들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사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사건들이 잘 없다라는 걸 보면 아마도 가해자 측에서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형사합의금 반환을 청구하는 일이 별로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진짜 형사합의금을 반환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법리를 앞서 설명드린 그런 판결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거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해자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피해자 쪽 무단횡단이라던가 아니면 갑자기 튀어나온 사고, 뭐 신호위반, 상대방의 신호위반이죠. 이렇게 상대방 쪽에 어떤 원인 제공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할 때 일단은 애매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검찰에서 어떤 무혐의 처분을 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억울하긴 하지만 일단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중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형사합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형사합의금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것을 얻기,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냐면 수사기관 아니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거예요. 자, 이게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던 간에
더 이상 피해자는 그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사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과실이 피해자 쪽에 굉장히 많아서 무혐의를 하고 싶은 사건이라도 피해자 쪽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라는 건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으로 착오를 하고 지급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미 존재하는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앞에 설명드린 사건은 항소심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합의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면 저는 이런 논리를 통해서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가해자로 형사 위권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형사 합의를 보시는 것이 본인의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형사 합의를 통해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 대가로서 얻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 형사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합의금의 의미는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받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